네, 오늘 상대적으로 어제보다는 참 어려웠던 2라운드 경기였고요. 최경주 선수가 본인의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게 됐네요. 네, 주말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에서 코리안 파워를 드높였던 최경주 선수가 3년 연속 출전하면서 이 한국 골프 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PGA 투어에서 신인상을 차지했던 임성재 선수도 함께하면서 화제가 됐었고, 어제는 타수를 줄였지만 오늘은 임성재 선수가 타수를 줄이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화면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타수를 좀 줄일 줄 알았는데 오늘 못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서 그것도 굉장히 긴 컷이 그대로 떨어지죠. 그렇죠. 몽둥둥 선수 오늘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기록한 화려한 2라운드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내일이 기대됩니다. 더군다나 문정주 선수는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아주 이번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오늘 이수민 선수는 좀 퍼팅도 좀 난조고 네. 어제는 그렇게 잘 치던 선수가 오늘은 오버파를 쳤습니다. 비록 오늘은 주춤했지만 아직 이틀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오늘 좀 푹 쉬고 내일 나오면 아무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수민은 4언더파 공동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시무시한 장타력을 보여주면서 화제가 됐었던 이민호 선수인데 확실히 그린 주변에서의 아쉬운 점도 몇 차례 보였어요. 그렇죠. 드라이버는 정말 좋았죠. 근데 퍼팅이 좀 아쉽고 또 세컨샷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어프로치가 충분히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디를 못했는데요. 네. 퍼팅을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네. 어려운 데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퍼팅이 조금씩 미스가 나니까 그 아쉬움 때문에 퍼팅만 지금 좀 잘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67타 데일리 베스트의 주인공인 윤성호 선수죠. 윤성호와 함정호 선수가 나란히 오늘 67타를 쳤습니다. 정민이 이틀 연속 69타. 오늘 행운도 좀 따라줬고요. 아주 인상적인 경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잘 쳤지만은 오늘도 69타 60대를 타수를 치면서 아주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